의사표시로 발생 시계를 보면, 거기 이제 보면 그 박스 그 위에 쭉 나와 있죠? 111줄 한번 보세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효력 동그라미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겨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줄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죠. 붙이고, 편지를 받고, 그다음 편지를 읽고 이렇게 하죠. 읽고 이렇게. 그다음 편지를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편지를 쓰는 것을 표백한다. 표백주의라고 그래요. 편지를 붙이는 것은요, 발신이라고 얘기해요. 발송. 받는 것을요, 이것을 도달이라고 하고요. 읽는 것은 내용을 안다 이 말이죠. 내용을 안다. 내용을 안다. 안다. 그럼 이것을 요지주의라고 그래요. 요지주의 이렇게요. 도달주의가요, 원칙이고요. 우리나라는 방금 봤죠? 도달. 발신이 예외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 그래요. 그런데요, 표백주의는요, 상대방이 없을 때. 여러분, 유언서 같은 거죠? 상대방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여기서 뭐가 나오죠? 항상 원칙이 나와요.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나오죠? 그럼 봐봐요. 예외를 뭐란다? 발신주의. 시험에 뭐라 나오냐?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요. 또는 뭐라고 나온다? 도달주의.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발신주의를 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먼저 이제 도달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죠. 도달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원래 도달은 이렇게 돼 있어. 통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것을 얘기하죠. 그럼 통지 내용을 알수 있는 이고요, 객관적 상태, 이게 이제 두 개가 키워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금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 지배권의 범인에 지배권의 범인이고요, 범인의 그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이렇게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요. 자, 봐 여기서요, 내용을 알수 있는이죠. 내용을 알수 있는 그러니까 요지할 수 있는 그렇죠. 요지가 아까 말했죠.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알아버리면은 뭐가 되냐? 요지주의가 돼. 우리 지금 무슨 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무슨 주의?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내용을 네 요지할 수 있는이 아니고 내용을 안다. 안다 그러면 안 돼. 내용을 알아버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객관적 상태죠. 이게 바로 지배권의 범위 내라는 말이에요. 지배권의 범위 내. 그러면 이 지배권의 범위 내는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거나, 그 다음에요, 여러분 가족 있죠. 가족 등이 받으면 그것을 요지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죠? 우편함에 꽂혀 있거나, 가족 등이 받으면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달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요, 우리가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봐봐요. 거기 한번 봐봐요. 편지를 쓰고, 붙이고, 받고, 읽고, 이렇게 하죠? 페이지 38페이지 보고 있죠?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도달이죠? 받는 것을 도달. 붙이는 것을 발신이죠. 그래서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예외죠. 상대방 있는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오른쪽이요. 그 박스 바로 밑에 오른쪽 봐봐. 도달주의 예외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뭐라 나와 있죠? 발신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나와 있어요? 박스에 보면 오른쪽 하나 맨 위에 도달주의 예외 발신주의 나와 있죠. 모두 여섯 개 나와 있죠. 이 여섯 개 중에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야 돼. 1번, 2번, 4번, 5번. 1번, 2번, 4번, 5번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런 보면 사원총회 소집이죠. 우리가 사원총회 소집은요, 일주일 전까지 편지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해야 돼. 일주일 전까지 편지가 그쪽에 도달할 수 있게끔 발송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뭐 발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격지자 줄고요. 4번에 격지자. 대화자 그러면 안 돼요. 격지자예요.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맨 끝에 승낙의 통지 줄고요. 격지자에서 승낙은 발신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봐봐요. 특히 여러분 2번 무권 대리인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는 상대방에 대한 촉구. 촉구가 바로 뭐냐? 최고란 말이에요.
알겠죠? 최고에 대한 확답. 이 두 가지는 발신이 발하지 않냐면, 발하지 않냐면 무권대리 경우는 추인을 거절, 제한 능력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발하지 않냐면 이렇게. 이건 좀 이따 우리가요, 2번 같은 거 우리가 좀 이따 배운단 말이죠. 근데 이제 4번하고 5번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몰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 뭐라 그러냐,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원총 소유통지를 언제까지?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간에 있어서 청약은 뭐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왜 그래요? 바로 그 박스 안에 한번 봐봐. 이런 박스 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상대방이 없으면 무슨 주의? 표백주의고,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뭐다? 격지자간은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 대화자가는요, 청약과 승낙이 다 도달이죠. 여러분, 얘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지금 뭐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대화자죠? 대화자는요, 도달이에요. 내 말 지금 들리나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해. 무슨 주의예요? 도달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 그럼 뭐죠? 그럼 우리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전화하면 뭐다? 대화자죠? 편지를 보내면은 격지자가 돼. 지금요, 사무실에 있는 실장님이 같은 공간 안에 있죠? 실장님은 우리 말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격지자가 돼.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뭐가 돼요? 대화자가 돼. 그러니까 대화자다, 격지자다 하는 것은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상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아무 말 없이 청약이다, 승낙이다 그러면 뭐를 얘기한다? 격지자를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청약은 무슨지? 도달. 승낙은 무슨지? 발신이야. 그런데 만약에 대화자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럼 반드시 앞에다가 대화자 간에 있어서 이 말을 써. 그 말을 쓰지 않고 청약과 승낙이다 그러면 뭘 얘기해? 격지자를 얘기를 해.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격지자만 청약에 대한 승낙이 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죠.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겠죠? 격지자를 뭐로 바꿔? 대화자로 바꾸겠죠. 격지자를 대화자로 바꾸면은 뭐가 된다? 발신이다, 도달이다. 도달이 되어버리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 도달주의 예외에서 뭐냐, 4번이 시험의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격지자를 뭐로 바꾼다? 대화자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됐죠? 그럼 그 밑에 봐봐. 대화자가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도달주의고요. 그럼 밑에 당구장 표시 바로 6번 바로 밑에 당구장. 도달주의 중요하죠? 의사표시와 불착. 불착이란 말이 뭐죠? 아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어디서 솟았다 이 말이죠. 하늘로요. 그 다음에 연착, 늦게 도달했다. 모든 불이익은 누가 진다? 표의자. 표의자가 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그 왼쪽 과만 이제 도달이요. 도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그 다음에 줄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버리면 안 돼. 내용을 알아버리면 도달주의예요? 요주주의예요? 요주주의가 돼. 객관적인 상태. 객관적인 상태가 뭐예요? 이퀄 지배권의 범인에 이 말이죠. 지배권의 범인에. 지배권의, 여기요. 지배권의 범인에 이 말이죠. 지배권.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학원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편지가 배달된 걸 여러분 지금 집에서 알아요? 몰라요? 지금 여기서? 모르죠. 근데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요? 또는 남편이요? 편지를 받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지배권의 범인에 가족이나 가사 도움이나 이 말이고, 맨 끝에가 중요해. 현실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다 별표 하나. 그 말이 중요해. 됐죠? 현실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38페이지 지금 도달 보고 있잖아요. 박스 바로 밑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보면 할 수 있죠?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지배권의 범위 내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는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자, 강의 노트 지금 보고 있죠. 자, 도달을 부정하는 거하고 도달을 인정하는 거 있죠. 신문 광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보통 우편 줄고, 보통 우편은 맨 끝에 도달로 추정되잖아. 추정되잖아. 도달로 추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통지인이 해소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도달 봐봐. 여기 지금 여기요. 1층하고 2층이 있는데요. 2층은 임차인인데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이 있는데 보증금을 갑이요.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보증금을 이 을이요. 병한테 채권 양도를 했어. 채권 양도.
채권 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했다고 하는 것을 통지를 요 갑한테 이제 통지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준단 말이죠.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2층에 딱 있다가 딱 보니까 우체부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체부가 딱 들어가서 이 내가 을이 갑에게 보낸 것을 갑은 이제 회사 갔으니까요. 이 갑의 가사 도우미 있죠. 가사 도우미가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층에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방금 우체부가 편지 보낸 거 받았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낸 거다. 너 지금 받았지? 그래, 받았대. 그거 내가 보낸 거다. 하면서 다시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뭐죠? 지금 여기는 분명히요. 가사 도우미가 받았으니까 지배권의 범위 내죠. 그런데 도달한 건 뭐예요? 요지할 수 있어야 되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기가해가지고 나중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편지가 있어 없어? 없죠.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지배권의 범위 내에는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요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 다음 또 하나 써 거기다가요. 또 하나 도달 X에다가 또 하나 써 옆에다가 뭐냐면 신원이 분명치 않는 자에게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배달된 경우 신원이 분명하지 않는 자에게 배달이 됐어. 그것도 도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수소문 하니까 을이요. 병하고 동업을 하는데 병 사무실에 한번 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 병 사무실 갔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뭐라 하냐? 혹시 을 아냐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좀 편지 좀 을한테 주라 하면서 누구한테 가는 줬단 말이죠.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소송이 됐는데 우체부가 분명히 거기서 동업자 사무실에 가가지고 편지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준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이 분명하지 않는 자에게 배달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배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도달 인증을 보세요. 등기 우편 줄고요. 내용 증명 우편 줄고요. 맨 끝에 도달로 봐요. 그런데 예외 그것이 또 중요하죠. 이런 봐봐. 우리 민법 있죠. 우리 민법에서 주소지는 어디예요? 주소지. 민법에서 주소지.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 생활의 근거. 이런 봐봐요. 오전반이요. 오전반 여러분들은요. 밤에 집에서 좀 자고 다 나왔죠. 집에서 자지 않았어 혹시요? 집에서 잤죠? 그러니까요. 그럼 집이요. 집이 생활의 근거죠. 집이 주소지죠. 그다음에 오늘은요. 오늘은 좀 이따가 이제 오후에요. 문제풀이 특강까지 듣고 막 이러신 분들은요. 여기 9시 한 반쯤에 와가지고 집에 가면 6시 되죠. 그러면요. 하루에 학원에 있죠. 그럼 두 번째 학원이 여러분 생활의 근거죠. 알죠? 1년 내내 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알바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 그럼 저 끝나고 나서 또 알바로 가죠. 그럼 알바하는 직장. 그 직장이 또 뭐가 된다? 주소가 되죠. 그래서 주소가 세 군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되냐? 주소는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두 곳. 이렇게 돼 있어. 주소를. 여러분들이 왜 이 말을 하니까 착각을 하냐? 주민등록 전입신고지 있죠. 여러분 전입신고지는 언제 하죠? 전입신고는 언제 하죠? 언제 전입신고하죠?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면. 만약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거기서 한 달 이상을 있으려면 무조건 거기다 전입신고해야 돼요. 그건 주민등록 법상의 전입신고지죠. 그런데 거기가요. 거기다 전입신고를 해놓고 나서 다시 지금 전입신고는 부산이 되었는데 실제 지금 생활은 남양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가 주소지예요? 지금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부산에 돼 있어. 거주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 남양주 하고 있어. 그럼 어디가 주소지죠? 남양주가 주소지죠. 전입신고지는 주민등록 법상의 주소지라니까요. 그건 민법이 주소지가 아니에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 그곳이 주소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양주가 주소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뭐죠? 전입신고지가 부산이니까 부산에다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편지가 반송이 안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민법에서의 주소지는 어디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주소지 물어보면 전입신고지를 자꾸 물어봐. 알겠죠? 전입신고지는 주소지가 아니에요. 민법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전입신고지는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을 거주할 사람들은 하도록 되는 게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지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보통 경우는 전입신고지를 주소지로 추정할 수는 있어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요? 그 위에 도달 부정을 보면 보통 우편의 경우는 도달을 안 보는데 왜 거기요?
등기하고 내용 증명은 도달로 보는가? 그러면 등기와 내용 증명 가서 반드시 뭘 받아오죠? 사인을 받아오죠, 사인? 그러니까 사인을 받았다는 것은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 이 말은 상대방이 누군가가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달로 보지만 보통 우편은 사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거죠. 그것도 시험이 잘 나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한테 오는 독촉장이에요. 편지 버리고 도망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뭐다? 도달이 아니다.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 봐봐. 이렇게 갑이요. 갑이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한테요. 1월 1일 날 청약을 했어. 청약. 청약을요. 발송을 했어. 1억 원에 사라고. 갑이요. 청약이 아니다. 1월 1일 날 편지를 보냈어. 1억 원에 사라고 편지를 보냈어.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1월 1일 날 내 집 사라고 편지 보냈다니까. 청약이냐고 아니냐고. 청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요. 청약은 무조건 다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도달주의. 그 위에 박스에 있죠?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월 5일 날 도달을 해. 도달.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청약이라고 얘기하고요. 편지가 도달하면 청약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철회를 언제 하냐? 도달하기 전까지.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어. 의사표시는. 알겠죠? 그런데, 이 갑이 편지, 이 밥을 의사 표시자라고 그래. 갑이 편지를 1월 1일 날 보내고 나서 1월 3일 날 이 사람이 사망했어, 사망. 사망하면 그러면 이 청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편지는 도달해야 청약인데, 편지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지금 청약이 있어, 없어? 없죠. 아무 문제 없죠. 청약이 없는 거예요.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도달했어. 그럼 누가 책임지면 돼? 법 뭐죠? 상속인이 책임지면 되죠. 누가? 상속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맨 위에 한번 봐봐. 맨 위에. 15.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맨 위에 111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알겠죠? 이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편지가 을한테 상대방한테 도달.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란 말은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죠.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니까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을한테 편지가 도달했는데 을이요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면 갑은요 을한테요 편지가 도달했다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말로 보다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알아. 알면은 그때는 말 수 있다?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죠. 갑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을 못해요. 을은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을을 보호하게 한 거니까 을 스스로가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의 법정 대리인이 안경, 안경 동그라미 알았다 이 말이죠. 안 때부터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시험에는 이게 더 잘 나오죠. 을의 법정 대리인이 안경은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월, 봐봐. 그림에 2월 10일 도달이 되어 있죠? 도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 밑에 그림에 2월 10일 도달이죠? 도달 동그라미하고 철회 X라고 써. 철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달하면은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해요. 그럼 언제까지 철회한다? 그다 써. 도달하면 철회 못, 철회 X라고 썼죠? 옆줄 긋고 도달 전까지 철회 가능. 도달 전까지만. 도달하면 철회를 못해. 도달하기 전까지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겠죠? 자, 113조 한번 볼래요? 113조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 이런 뭐예요? 봐봐. 갑이 을한테요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 그럼 을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 주소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도 몰라. 그때 하는 게 바로 뭐냐? 공시송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갑이한테 편지를 보내면 보냈는데
공시송달을 딱 했는데 2주간이 지나면 도달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손해예요? 을이 손해예요? 을이 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공시송달 어디 였냐? 법원 게시판. 법원 게시판은요, 옛날에요,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이렇게 큰 데다가요, 11포인트를 해가지고 깨알같이 이런 글씨 있죠? 이 우리 지금 유학책 글씨. 이 유학책 글씨들 해가지고 여기다 쭉 써놔요. 그러면 뒤에서요, 독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 해놨다는 것은 걔는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데요, 누가요, 어떤 놈이 나한테 공시송달 했는지 모르니까 법원 가서 게시판 쳐다본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시송달을 어떻게 하냐, 밑에 한번 봐봐. 법원 게시판, 관보, 일관신문, 전자통신매체. 전자통신매체가 뭐죠? 인터넷에서가 뭐죠? 공시송달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관보가 있죠, 뭐죠? 관보지가 있죠? 국가지 뭐죠? 서울신문. 서울신문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신문 같은, 일간신문 같은 한다, 이 말이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몇 주일? 2주일 동그라미, 2주일.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에 공시송달은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째 공시송달은 실시한 언제부터? 다음날. 봐봐. 갑이 을이 어디서 사는지 몰라가지고 공시송달을 했어. 알겠죠? 그래서 했는데요, 나중에 2주일 있다가 도달한 걸 보죠.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또 공시송달 해야 될 일이 또 생겼어. 그러면 그 전에 어디 산지 모르니까 공시송달 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번에도 어디 산지 모르니까 또 공시송달 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 어디 산지 모르는데 굳이 또 2주일간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째 공시송달은 바로 그 다음날 도달한 걸로 봐버려. 알겠죠? 첫 번째는 언제? 2주일. 똑같은 당사자한테 두 번째 할 때는 언제? 그 다음날. 애국에서 공시송달 몇 개월? 애국은 2개월.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시송달은 그거 봐봐. 공시송달에서 표의자가 동그라미에 과실 없이. 과실 없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 과실 없이. 그러니까 시험에 항상 뭐냐? 공시송달은 과실로. 과실로. 그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과실 없이 이래. 과실 없이.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공시송달이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과실 없이 이 말. 과실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자, 그럼 밑에 유학지를 보세요.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의사 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의 도달 동그라미 효력이 생긴다. 여기에서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줄거가 되겠죠?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이렇게. 이건 그냥 틀린 지문으로 나오질 않아. 2번이요. 상대방의 통지를 줄거 현실적으로 수령 줄 것이고 수령 동그라미하고 X. 통지의 내용을 알 것 거기 줄거 알 것 동그라미 X요. 알 것까지 필요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줄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그럼 맨 끝에 효력이 생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 3번은요 의사표시자가 상대방에게 도달 후 맨 끝에 철회할 수 없다.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 옆쪽에서 도달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의사표시의 불착이나 연착이죠. 의사표시의 불착이나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에 돌아간다. 표의자의 불이익. 알죠? 의사표시의 불이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7번 봐봐.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되죠. 도달로 인정. 니은 봐봐. 니은. 등 우편물이 등기 동그라미. 내용 증명 동그라미. 알겠죠?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원이 아까 말했죠? 분명치 않는 계약이 송달됐다. 그 다음에 일간신문이다. 알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은 되긴 됐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뭐만 되어 있다? 전입 신고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도달이 아니다? 아니다. 9번은요, 도달주의 예외라고 그랬죠? 기억하고, 니은하고, 니을하고, 미음을 보는데, 니을을 가장 이제 격지자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대화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에 오른쪽 2번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는 때 제한 능력자 줄고 받는 때 제한 능력자 맨 끝에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3번 중요하죠.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명 끝에 도달 사실 안 후에는 도달할 수 주장할 수 있다. 도달 안 후 법정 대리인 이렇게. 자,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은요, 표의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과실 없이 이렇게. 뭐 없이? 과실 없이 그 한마디. 애국에서 몇 개월? 2개월. 맨 끝에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 말이고요. 3번에서요, 국내에서 공시송달은 몇 주일? 2주일이다 이렇게. 자, 문제 29번 봐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내용 증명 줄고 그러냐면 맨 끝에 송달되었다 이렇게. 송달되었다. 2번 의사표시의 송달로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 줄고 X. 내용을 알아야 줄고 알아야 X. 알 필요가 없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줄고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이퀄 수령무능력자죠. 수령무능력자. 그의 법정대리인이 얘기했죠. 법정대리인이 줄고 도달사실 안때 안후 도달사실 안후 맨 끝에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번은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만후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죠. 발송 후 제한능력자.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발송 후 제한능력자 밑에 써 사망. 제한능력자나 사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 5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를 할 때 도달할 때 효력이 있다.